김상국이 편찬자에 대한 실존 인물인가 아닌가라는 논란이 있나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환단고기가 이제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네. 바로 일제 강점기로 딱 들어가면서 1911년에 개연수 선생이 이 환단고기를 편찬을 하게 됩니다. 그 편찬 과정에 대해서는 뭐 그 앞부분의 발문에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이 있죠. 그 태천 백감목 진사를 찾아뵙고 원동 중에 삼성기와 흥행 단군세기를 얻었다. 그러니까 삼성기와 단군세기는 백감목 진사를 통해서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삭주의 이형식 진사댁을 방문하여서 거기에서는 휘해거사 범장이 찬한 귀한 책을 구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게 쭉 나오는 거거든요. 환단고기 앞부분에 보면은 나오는데. 근데 왜 개현수 선생이 실존 인물인가 아닌가라는 그런 논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개씨 족보를 보시면 개현수 선생님이 발견이 되질 않아요. 아. 그런데 이제 그때의 어떤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네. 개현수 선생님께서는 실제 이제 평안도 선천에서 네. 이제 태어나신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북쪽에 특히나 북쪽에 계셨던 분 그리고 이제 일제 시대 때. 그런 이제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누락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족보에서. 네. 네. 근데 이제 단순히 그러한 이유만으로 개현수는 실존 인물이 아니다. 가상의 인물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보시면은 이 환단고기의 등장이 굉장히 극적입니다. 고구려 때부터 해서 많은 역사서들이 불타고 소실되고 뺏어가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결국에 우리 또 이제 일제 시대까지 맞이를 해요. 1910년도에 일본에 이제 강제 합병을 당하게 되는데 그 이듬해 1911년에 이제 개현수 선생님께서 다섯 권을 한 권으로 이제 합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고대사의 이제 밝은 그런 기록들이다. 우리 정신이 담겨 있는 그런 이제 밝은 사서다. 라고 해서 환단고기라는 이름으로 편찬을 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극적이죠, 사실은. 일본의 그런 강제 합병을 당한 이후에 그 1년 후에 이제 환단고기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근데 이제 이 개현수 선생님께서는 사실은 이제 이 다섯 권을 어떻게 합본을 하게 됐냐. 그 아까 박씨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제 이 다섯 권이 뭐냐면 삼성기 상하 그리고 단군세기 북부역이 태백일사. 이렇게 총 다섯 권으로 이제 묶여져 있어요. 네. 근데 이 다섯 권은 전부 다 저자가 다릅니다. 아. 네. 그 삼성기 상은 신라시대 때부터 네. 아남노라는 이제 그 10대 성인이 이제 지으신 건데, 이 삼성기 상은 신라시대 때 나왔고, 가장 늦게 쓰여진 책이 바로 태백일사예요. 태백일사. 네. 근데 태백일사는 조선시대 때 이맥 선생님께서 지으신 건데, 이렇게 되면 거의 천년의 세월, 를 걸쳐서 이 환단고기가 이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면 삼성기상은 안암노, 그리고 삼성기하는 고려시대 때 원동중이라는 분이 쓰셨고요. 단군세기는 이제 고려말의 이암 선생. 이암 선생과 그 태백일사를 지으신 이맥 선생은 모두 이제 고성이시세요. 예. 아, 네. 그리고 또 이제 북부역이 는 이제 고려말의 범장이라는 분이 쓰셨는데 이런 이제 천년의 세월을 걸쳐가지고 이제 환단고기라는 이름으로 한 권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현수 선생께서 이 다섯 권의 책을 하나로 묶어서 네. 환단고기라는 책으로 이렇게 묶어서 내시는 거네요. 네, 근데 이제 삼성기상은 원래 개현수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책이었어요. 이제 집안을 통해서 내려온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삼성기하는 백감목 진사를 이제 찾아뵙고 내가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백감목 선생은 이제 평안도의 태천 분이신데, 뭐 선천이랑 그렇게 이제 멀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찾아뵙고는 백감목 선생님에게서 이제 삼성기하랑 단군세기를 모두 이제 받게 되시고요. 근데 단군세기는 한 분이 더 계세요. 받게 된 네. 이제 경로가. 네. 그분이 누구시냐면 이형식 네. 선생님이신데, 이분은 이제 삭주 출신이세요. 평안도 삭주. 이형식 선생님에게도 이제 단군세기를 받게 되는데 놀랍게도 단군세기는 지금 두 분에게서 받았잖아요. 네. 백감목 이형식. 네. 근데 예, 네, 똑같아요. 두 책은 이제 한 글자도 다르지 않고 똑같았다. 소장자는 다른데. 네, 그렇죠. 찾고 보니까 똑같더라. 네, 한 권의 책이. 네.
그리고 북부여기도 이제 북부여기는 이형식 선생님에게서 전수를 받게 되고 이제 태백일사는 해학 이기 선생. 그러니까 해학 이기 선생은 사실 개현수 선생님의 스승 되시는 분이세요. 예. 그래서 집안을 통해서 내려오던 그 책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놀랍게도 단군 세기의 저자 이암 선생, 그리고 태백일사의 저자 이맥 선생, 그리고 태백일사를 전해주신 분 해학 이기 선생이 모두 같은 고성이시십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맥을 통해서 다섯 권을 이제 모두 받게 되고, 개현수 선생님께서 이제 환단고기로 정명을 하시게 되는 거죠. 1911년도에는 한 30부 정도 네. 발행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환단고기를 처음 발행하실 때, 그 우리가 잘 아는 홍범도 장군이나 뭐 오동진 장군 이런 분들이 개입을 하세요? 아 그분들이 이제 자금을 네. 대셨어요. 아 자금을 예, 홍범도 오동진 장군이 이제 자금을 대어서 이 환단고기가 간행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1930년대에 이제 어디 강제 이주를 당해요. 카자흐스탄 쪽으로 이렇게 강제 이주를 한 2만여리를 기차를 타고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되는데 누구에 의해서? 스탈린이죠. 스탈린.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되는데 그 강제 이주를 당하는 와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 2만 명 이상이 사망을 하게 되고 그러면 강제 이주를 당해서 그 카자흐스탄에서 뭐 극장 청소부도 하시고 홍범도 뭐 장군이 네네네 그러다가 여생에 이제 쓸쓸하게 이게 그 마무리를 하시게 되는데 그때 그 카자흐스탄에 보면 지금 묘가 있는 곳에 또 옆에는 누가 있냐면 또 다른 독립운동가가 있습니다. 개봉우 선생이라고 그분도 개씨거든요. 개현수 선생하고 똑같은 겨이 그렇죠. 예, 개씨. 개씨가 사실은 독립운동을 많이 했고 독립운동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홍범도 장군의 그 옆에서도 그런 분들이 개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뭐 개씨 족보에 없다. 사실 족보를 다 뒤져봤는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그렇지. 당시에 그 꼭 그 이름을 썼다는 그런 보장도 이렇게 없는 그렇지. 거죠. 그러면서 또 그 개현수 선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헌에 나오고 있어요. 개현수 선생이 어디서 1920년하고 그리고 60년대에 있었던 두 문헌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 문헌이 어딨죠? 아니 족보에 없다고 없는 사람 취급하면 그건 뭐, 뭐 말이요 막걸리요 말도 안 되지. 그때 당시에 뭐 족보가 많이 소실됐을 수도 있고 또 뭐 우리 그때 일찍 옛날에는 일찍 죽으니까 막 2년 3년 후에 막 족보에 올리기도 하고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비일비재했는데 아니 독립운동 하다가 후손 끊긴 분이 한둘이냐고요. 그렇죠. 그러면 후손이 안 챙겨지면은 그 주변에서 그 같이 그 독립운동을 하다 살아남아서 그걸 전해주지 않는 이상은 또 신경 써서 거기다 족보에 넣어주지 않는 한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수한계 씨 종친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이 북한 출신 종친들, 그 삭주니까 거의 북한 땅이잖아요. 그렇죠. 족보에서 누락된 사람이 부지기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 말씀하신 대로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후손이 끊긴 사람들이 족보에 오르지 못한 사람이 한두 분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개현수 선생을 유령 인물로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그 환단고기의 저자를 이제 희석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개현 선생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해동 인물지 1969년 그리고 또 정신철학 통편이라고 1920년에 나오는 책에 이미 개현 선생이 묘사가 돼 있어요. 어떤 분이시라는 것이 묘사가 돼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기록도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환단고기를 전수해 준 분들 뭐 방금 얘기한 대로 뭐 백관목 선생이라든가 이기 선생이라든가 이분들 다 독립운동 하던 분들이에요. 해학 이기 선생은 국권을 찾기 위해서 나철 선생 알죠? 네. 그분하고 이 을사 오적 처단하려 하다가 실패도 하고 그러다 이 나라가 망하면서 그 울분을 참지 못하고 굶어서 돌아가셨거든요. 저기 좌절을 하신 거죠. 근데 이렇게 독립운동을 폄하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독립운동 하던 분들 지금 무명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한둘이에요. 근데 우리가 독립운동 제대로 배웠어요. 그런 분들 제대로 찾았어요. 신채원 선생 언제 그 국적 회복했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미친 나라에서 이 미친 놈들 말하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냐 이거예요. 아, 결국 뭐 홍범도 장군도 뭐 청소부도 하셨다 그러고 거기서
타국에서 그 쓸쓸하게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정말 부끄럽게 처음 제가 들은 건데 그렇게 독립운동 우리가 계속 흔히 마주하는 참 사실이지만 참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은 그렇게 쓸쓸한 최후를 맞이하고 일제에 부역했던 놈들은 지금까지도 저기 선친 땅이라고 땅 찾겠다고 그지랄하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헬조선 헬조선 하는 거지. 아니 그 뭐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작년에도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기사가 나왔잖아요. 독립 운동한 사람들 3대 하면은 3대가 망한다. 근데 그걸 기사를 그 작사한 분이 저기 기사가 있었는데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보면 그 말이 맞다는 거죠. 응? 이 친일했던 놈들은 3대 넘도록 호의호식하면서 이 나라의 이 지금 결국 박근혜 사태라는 건 뭐예요? 이게 우리 역사가 바로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의 원인에는 역사 공부가 있다라는 결론에 또 마주하게 되는 거죠. 네네. 것 그래서 이 환단고기를 감수하신 분이 이기 선생이고 그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의 한 여관에서 절식을 하셔가지고 62세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유학자나 이런 분들이 나라에 충성하는 것을 그런 것을 보여주는 방식이 그게 이제 지조를 지키시고 저항운동을 이렇게,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죽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자살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그냥 곡기를 끊어서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한데 그런 모습을 이렇게 사실 보여주셨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1909년에 환단고기를 감수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서 뭐 해학이가 1909년에 죽은 사람인데 1911년에 나온 환단고기를 어떻게 감수를 하냐. 말이 안 된다라고 하죠. 9년에 1909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이전에 감수를 하신 거예요. 그 이전에 감수를 하시고 하셨는데 그것을 갖다 그걸 가지고 또 태클을 거는 겁니다. 사실 2년이라고 하는 거는 출간하는데 일제시대에 어려움을 그렇죠. 어려움 자금을 얻는데도 어려움을 갖고 뭐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그 뒤에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런 시대 상황을 고려했을 때도 그리고 뭐 교류가 없었던 분도 아니시고 해학 이기 선생은 이제 스승이셨거든요. 계연수 선생이 아니 근데 이거를 부정하는 논리가 이렇게 빈약하나? 1909년에 죽은 사람이 1911년에 나온 책을 어떻게 감수했냐? 이게 논리예요. 뭐 논리라기보다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건 하나하나 이제 꼬투리를 잡아보려고 꼬투리 잡아보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단순하게 뭐 실증을 내세워서 주장할 수 있는 게 연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 해학 이기 선생의 감수로 인해서 1911년에 이 환단곡이라는 책이 30권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홍범도 장군과 아까 말씀하신 오동진 장군 두 분에 의해서 두 분이 이제 자금을 대셔가지고 이 책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책이 이제 간행된 곳은 독립운동가들이 수시로 모여가지고 강론도 하고 훈련도 했던 만주 관전현이에요. 예, 거기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또 그리고 이제 그 계연수 선생이 돌아가시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렇네요. 1920년입니다. 1920년 만주 관전현에서 압록강 부근에서 이때 이제 사설학교인 배달 의숙을 운영을 하고 계셨는데 거기에 일본 헌병대가 들이닥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거기에 있었던 수집했던 책들과 저술 자료 등이 이제 3천여 점이 있었는데 이것도 강탈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강탈당하면서 이제 온갖 고문을 가했겠죠. 고문을 가하고 그리고 처형을 시켜버렸다. 그래서 그때 사지를 잘라서 압록강에다가 계연수 선생을 내다 버렸다. 일본 헌병한테 걸려서. 근데 이때 밀정이 있었어요. 밀정은 이름도 나와요, 사실. 그죠. 밀정 가명극이다. 가명극. 감영극이라는 요즘 밀정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네네. 저는 그 영화를 딱 보면서 감영극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감영극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사지를 잘라서 압록강에다 내다 버렸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 것은 일본이 이제 그 우리의 역사 어떻게 보면 그 뿌리 역사가 드러날까봐 어떻게 보면 겁을 먹고 그런 만행을 저지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토막토막 이렇게 잘려졌던 그 계연수 선생의 시신을 수습하신 분 중에서 그때 옆에 그 시신을 수습하던 장면을
본 사람이 있었는데 본 네. 소년이 그게 바로 이유립 선생이다. 아. 그러니까 이유립 선생이 지금 우리 나이로 그때 14살. 14살이었다는 거죠. 그때 당시 이제 교육을 받았죠. 아버지로부터도 역사 교육을 받고 계현수 선생으로부터도 역사 교육을 받았던 이유립 선생이 그 장면을 목도를 하고 그래서 아마 뭐 역사에 대한 이걸 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해학 2기 선생님의 제자가 계현수 선생님 아, 그리고 이관집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네. 근데 이관집 이분이 바로 이제 이유립 선생님의 아버지가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유립 선생님은 이제 아버지로부터도 영향을 받고 또 계현수 선생님으로부터도 그런 이제 학풍을 이어받은 그리고 우리 고대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그런 정신을 이어받은 분이세요. 그래서 해학 2기 선생님께서는 원래 이제 성리학과 실학을 모두 섭렵을 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현실 상황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십니다. 예를 들면요. 1894년에 우리나라에 동학혁명이 일어나게 돼요. 네. 근데 동학혁명의 그런 우두머리가 바로 이제 전봉준 장군이었는데 해학 2기 선생님은 굉장히 이제 실질적인 그런 어떤 현실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전봉준 장군을 직접 찾아가기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 우리가 실제 이제 한양에 올라가서 그 임금님을 제대로 잘 받들어서 질서를 새롭게 하자 이런 뜻을 이제 피력을 했고 전봉준 장군은 그거를 받아들였는데 그 김계남이라고 하는 그런 강경파가 있었어요. 네. 네, 김계남의 어떤 강경파와는 뜻이 맞지 않았어요. 우리는 무조건 파괴해야 된다, 돌진해야 된다 이런 주의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뜻이 이제 수포로 돌아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농민 그런 혁명, 농민들의 그런 서름과 한이 폭발하게 된 이유는 이제 토지제도를 개혁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또 이르게 돼서 또 토지제도 개혁안을 제시하기도 하세요.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좀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1905년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이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강화회의가 이제 미국 포츠머스에서 네. 열리게 되는데 해학 2기 선생은 동지들과 직접 미국으로 건너가서 아. 한국의 독립을 보장해달라 이런 이제 호소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일본이 여권 발행을 이제 해주지 않게 됩니다. 아. 그렇게 돼서 또 이제 한번 뜻이 꺾이게 되지만 또다시 이제 뭘 시도를 하셨냐면 아까 우리 그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철 선생 나철 선생과 이제 몇몇 독립운동가들 그런 동지들을 모아서는 일본으로 이제 건너가세요. 그래서 일본의 그런 정계 요인들 그리고 일왕에게 직접 조선을 침략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것들을 이제 항의를 이제 하려고 했죠. 그런 투쟁에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셨고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이제 을사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시도를 하시고 적극적인 투쟁을 하시지만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런 와중에 모친상을 당하게 되세요. 모친상을 당하셔가지고는 이제 기항을 하셨죠. 네, 기항을 하셨는데도 그 당시에는 어때요? 우리가 이제 한 3년 상을 해야지 이제 효자고 네. 그런 이제 의식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내가 그것만 하고 있을 수 있냐 이런 이제 적극적인 의식이 있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결국에는 뭐 상복을 벗어버렸다. 저 나쁜 아. 놈. 이런 이제 비난을 받으시면서도 한성사범학교라는 이제 그 후학을 양성하는 그런 학교의 교관으로 들어가셔가지고는 또 후학을 계속해서 양성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이제 대한자강회라는 것을 이제 조직을 하시고 월보도 발행하시고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실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야만 나라를 지켜낼 수 있다라는 뜻을 이제 계속해서 주창을 하시게 되죠. 그런데 이제 계속 어때요? 국가의 상황은 계속해서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1907년에는 을사오적, 네, 을사오적을 암살할 계획을 세우게 되세요. 네. 직접 이제 처단하지 않고는 더 이상 방법이 없겠다. 뭐 일본을 건너가도 방법이 없고 독립운동을 해도 또 역사 계몽을 해도 한계가 있구나. 결국에는 그 핵심 수뇌부를 이제 암살을 해야겠다라는 뜻을 세우시지만 이것도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이제 유배형을 받게 돼요. 계획이 실패를 하면서 7년간 이제 유배형을 받고는 감옥 생활을 하시다가
천우신조로 이제 2년 후에 석방이 되세요. 다행히도. 그렇게 하시면서 그때 이 나이가 거의 한 육순이시거든요. 이제 거의 뭐 인생의 어떤 말로로 치닫게 되는 그런 이제 연세에도 불구하시고 계속해서 호남 확보라는 것을 발행을 하시고 1909년도에 단학회를 조직을 하십니다. 예, 이 단학회 1대 총장이 되시는데 개현수 선생님이 바로 이 단학회를 이어서 2대 총장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시고 결국에는 이 단학회를 조직하고 나서 2개월 후에는 한 여관에서 이제 절식으로 곡기를 끊으시고 생을 마감하게 되세요. 이런 과정을 보면은 정말 나라의 독립과 그 나라의 정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처절하게 투쟁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그 한을 이기지 못하시고 절식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 이런 이기 선생, 개현수 선생, 그리고 이유립 선생님 같은 분들을 이런 독립운동가를 친일파로 몰고 그런 어떤 작태를 벌이고 있거든요. 사실 환단고기와는 그게 뭐 그런 거든 상관은 없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이념적으로 대립을 하고 있어가지고 두 가지잖아요. 친일파 아니면 빨갱이. 이걸로 몰면은 사람들이 이게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뭐든 다 친일파로 이렇게 모는 거예요. 얼마나 그 어떻게 보면 억울하시겠어요. 지금 이렇게 돌아가셨어도. 그러니까 이 이유리 선생의 그 부친되는 이관집 선생도 이 독립을 그 개현수 선생하고 같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유리 선생도 이 당시에 뭘 했냐면 그 독립군 통신원을 했어요. 연락체. 그러니까 이제 소년이니까 아무래도 이 일경에 그 눈을 이제 많이 이제 그 안심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근데 오히려 이제 나중에 좀 뭐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이유리 선생을 친일했다는 식으로 이제 몰고 하게 되거든요. 아, 나는 신발도 안 신는데 자꾸 신발끈이 풀려. 아이, 신발끈 진짜. 아우, 정말. 이런 얘기 듣고 있으면 정말. 그렇죠. 아우, 그때 당시에 그러면은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자금을 대고 독립운동가가 만들었던 역사서가 편집을 했던 역사서가 바로 환단고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현수 선생 같은 경우도 이기 선생과 마찬가지로 만주에서 독립운동 단체인 천마대, 서로군정서, 음인사, 벽파대, 기원독립단 등의 무장독립운동에도 그런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보면은 이 역사 활동만 한 것이 아니라 무장 독립운동, 항일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다 동시에 하신 분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환단고기라는 게 1909년 아니지. 해학 이기 선생님이 감수를 하시고 1911년도에 개현수 선생님이 합본을 해서 세상에 드러내셨는데 이기 선생님도 일제 정말 목숨 바쳐 한가하시다가 이제 곡기를 스스로 그 저항하는 의미에서 스스로 끊고 돌아가시고 또 이유립 선생님도 독립운동을 정말 목숨 내놓고 하시다가 일본 밀정에 걸려가지고 사지가 잘려가지고 그건 개현수 선생님이십니다. 아, 개현수 선생 참 네네 네. 죄송합니다. 네네. 야, 정말 이런 그 역사. 네. 뭐 잘 아시겠지만 3.1운동 일어났고요. 네. 네. 3.1운동 일어나고 임시정부가 생기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청산리 전투 이런 것들이 1920년대 있었잖아요. 그 홍범도 장군의 봉오동 전투 그리고 그 누구죠? 청산리 전투. 네. 네. 청산리 전투가 있었고 네. 그런 전투들이 있었던 때고 그러니까 이 일본군이 계속 지니까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간도 참변이 일어났잖아요. 민간인들을 다 학살하고 1만 명 이상을 학살한 그런 참변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때기 때문에 이때 뭘 하냐면 독립운동가를 막 색출을 하는 거예요. 이때에 잡힌 겁니다. 이때 개현수 선생도 1920년에 그래서 이제 밀정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이때 이제 잡혀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토막살인이 난 거죠. 그 이제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14살 정도의 소녀가 있었어요. 소년. 예, 네, 소년이 있었는데, 사실은 뭐 개현수 선생님으로부터도 이제 배우고 아버지 부친께서도 이제 해학이기 선생의 그 문화에 계셨던 분이시죠. 바로 이유립 선생님이신데요. 하남당 이유립 선생님이십니다. 얼마나 진짜 참혹한 광경이었겠어요. 그 우리 한민족의 그런 정신과
역사를 복원하고자 이제 노력하셨던 분이었는데 일제의 손에 의해서 처참히 이렇게 찢겨지는 모습을 이제 보고는 아, 이 역사서를 지켜야겠다. 이 역사서를 세상에 알려야겠다라는 어떤 사명감을 품으신 것 같아요. 뜻을 품으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유리 선생님이 결국에는 이 환단고기를 대중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이유리 선생님은 이제 평안북도 삭주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까 이제 그 개현수 선생님은 이제 선천, 평안북도 선천에서 태어나셨고, 근데 이제 이유리 선생님께서는 이 배다르숙이라는 기관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배우셨던 건데, 1948년도 그러니까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거의 직전에 월남을 하시게 되세요. 네. 예, 월남을 하시는데, 부친으로부터, 이제 부친이 개현수 선생님으로부터 원본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이유리 선생님이 그 원본을 가지고는 한부를 가지고 오셨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 한부를 가지고 이제 월남을 하시게 되고요. 근데 양종현 선생님 증언으로는 뭐 한 차례 더 올라가셨다가 오셨다. 그래서 원본이 이제 두 권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 이유리 선생이 1963년, 48년 좀 시간이 지났죠. 1963년부터 76년까지 이제 13년간 대전에 이제 머무르시게 되거든요. 저도 한번 갔다 왔는데 대전에 그 이유리 선생 머무르셨던 곳이 바로 대전 중구 은행동입니다. 그래서 은행동 107번지 적상가옥 224호 그 앞에 보면 224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1층, 2층으로 돼 있는데 그 2층에 좀 춥고 어둡고 비좁은 사글세 방에서 거기서 사시면서 제자들을 이제 양성하고 그리고 뭐 한민족사를 또 연구하고 강연하시는 그런 활동들을 하시게 돼요. 근데 그 집이 아직도 그대로 원형이 남아 있나요? 이제 지금 재개발을 해야 되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재개발을 안 했기 때문에 완전 쓰러지는 형태로 돼 있죠. 그래서 거기 가 보시면은 뭐 요즘에는 내비가 발달하기 때문에 금방 찾으실 수 요거 딱 찍으면은 금방 찾으실 수 있는데 들어가 보시면은 다 이제 사람이 살지 않아요. 사람이 살지 않고 문도 이렇게 옆으로 좀 쓰러져 있고 그래서 안을 이렇게 딱 들여다 보면 안에 뭐 집기들 막 그런 것이 어두운 곳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은 네네네. 없고 지금은 없죠. 지금은 사람들이 살지 않고 다만 거기가 이제 재개발이 되면 지금 살고 있던 그 모습조차도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요. 거기다 이제 뭐 어느 뭐 양종현 선생님도 그러시는데 이제 비석 하나라도 이렇게 좀 세워서 여기가 이유리 선생님이 살던 곳이다.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게 예전에 예전이 아니라 참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현재 그 뭐 관공서라든지 네. 시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는 이유리 선생님과 이런 역사적인 맥락을 전혀 모르고 있겠죠. 모르고 있는 거죠. 모르고 있죠. 모르고 있고 그 장소가 이제 그냥 방치되어 있는데요. 저도 거기를 실제로 가봤는데. 굉장히 진짜 무슨 과거 여행을 하는 줄 알았어요. 굉장히 허름하고 낡은 그런 좁은 골목에 위치한 곳인데 가보면은 평수도 굉장히 좁아요. 몇 평 안 되는 그곳에서 진짜 계속 이제 바람도 외풍도 심하고 근데 그런 곳에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하면서 그 이유리 선생님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분하고 이제 대화를 나눈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좁은 골방에 대부분이 책이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우리나라 그런 역사서들, 우리나라의 그런 중요한 역사서들이 빼곡히 있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유립 선생님 호가 한암당이잖아요. 네. 차갑다 할 때 찰 한자, 어둡다 할 때 암자, 집당자, 어둡 춥고 어두운 집. 네. 거기 가보시면 추워요. 그런 곳에서 춥고 어둡고 비좁다. 네, 그런 곳에서 이제 교육을 받으셨으니까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양종현 선생님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양종현 선생님께서는 거기에서 이제 고등학생일 때 고등학교 1학년일 때 이유립 선생을 만나서 환단고기를 배우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1911년 초간본을 이유리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셨고 그거를 글자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읽은 기억이 생생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환단고기 초간본을 증언을 해주셨고 결코 위작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는데
뭐 양조윤 선생님은 그 종이의 질, 색깔, 책 표지 상태까지 말씀하시면서 묶은 끈이 떨어져서 여러 번 고쳐매고 풀로 붙였던 사실까지도 기억을 생생히 증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번에 저희가 만나 뵀죠. 그렇게 증언을 지금 해주셨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 전에 이제 증언을 그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다시 한번 양정현 선생님 한번 뵀는데요. 네. 그 증언을 한번 잠깐 들어보실까요? 네. 네, 들어보시죠. 그 예전 거기 있잖아요. 몇 번 가봤거든요. 은행동에. 네. 은행동에 그 이유립 선생 생가. 생가 있습니다. 생가 거기가 아직 재개발을 안 해서. 네, 안 했어요. 그래도 있어요. 아, 그래도 아직 살아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전 그대로 그냥 가끔 보러 갔다 오고 그러거든요. 아, 예. 예. 근데 참, 뭐, 재개발은 하긴 할 텐데. 예. 그런데도 비석 같은 거 하나 세워야 되는데. 기념 뭐라고. 예. 거기를 이제 시청에도 건의를 하고, 여러 군데 건의를 했는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뭐, 세우는 거는 뭐가 그냥 불법이죠. 그냥 하면은. 예. 거기다 이제 세워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거 좀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줘요. 안 해준다고요? 예. 그럼 뭐. 아직 안타깝네요. 아직 이유립 선생을 잘 몰라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뭐 학계에서는 환단고기를 안 알아주니까. 네. 그 예전에 그때 그 언제죠? 고등학교 때인가요? 그때가? 네. 아 그때 이유립 선생님에서 그 공부하던 때 그 좀 듣고 싶어가지고요. 네, 그때 오일용. 네. 저 김희백. 김희백. 희백. 예. 네. 농협에 근무하다가 은퇴한 친구 있어요. 아, 예. 한 11명 됐었는데. 아, 박한동이 뭐, 이렇게. 아. 같이 배우신 거예요? 네. 아. 그러면, 그때, 그 시절에 환단고기 원본을 이렇게. 네, 예. 직접 이렇게 만져보시면서. 네, 그렇습니다. 이유립 선생님이 뭐라고 또 이렇게 하시나요? 이게 원본이다. 이렇게 말, 이거 가져온 거다. 네. 이렇게. 네. 참, 책을 페이지 이렇게 넘기면서 그때 보셨던 기억이 그래도 이렇게 있으셔가지고 된 건데. 그게 이제 너덜너덜, 그걸 뭐 용인에 했는데. 네. 실로다가. 실로. 떨어져가지고 제가 그걸 꿰매가지고. 네. 다시 선생님 드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 직접 꿰매셔서? 아. 선생님이 북한에 가서 내려올 때 하나 가지고 내려왔거든. 네. 근데 나중에 또 올라가셔가지고 또 한 곳 더 가져오셨어요. 두 권이었구나. 두 권 가져오셨는데, 선생님이 백내장 수술하러 군산에 가셨는데 공안과라고 일가가 있어요. 네네네. 네, 거기 갔는데 간 사이에 이제 야반 도주한 줄 알고 책을 다 팔아먹었어요. 근데 이게 뭐 환단고기가 이제 오래돼서 너덜너덜할 네. 정도면은 정말 이게 종이도 해지고 종이는 뭐 그렇게 해지지 않았는데 이응 부분 영인한 그 끈 그게 다 떨어져 제가 다시 그걸 하고 그랬어요. 바느질 하신 거예요? 네. 그걸 다시 이렇게 꼬매가지고 그때 그 개현수 선생님 초상화를 네. 그 오일령 선생님도 하나 그리셨잖아요. 갓으로 쓴 거. 인터넷에 돌고 있는 게 갓 쓴 개현수 선생님? 갓이 아니라 이거. 갓인가? 이거. 네네네. 그 물아가나 이거. 그걸 뭐라 그러지? 갓이 아니고. 페랭인가? 뭐지? 아니 페랭이 아니에요. 하여튼 그 위에 쓰는. 모자 어쨌든. 네, 네 그거 모자 쓰신. 그거 그리시고. 네, 그래가지고. 그때 동시에 이렇게 생기셨다라고 하는 거 그리신 거예요? 네 선생님이. 네. 모습이 이렇게 생겼다고, 개현수 선생님이 이렇게 생겼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고대로 모사를 했죠. 아 그걸, 뭐, 처음 먼저 모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오일령 선생님이 하신 건가? 아니요. 같이 듣고, 같이 그냥 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리셨나 보네. 네. 네. 오일령 선생님은 이렇게, 이거 뭐라 하냐, 이거. 모자처럼 삐죽삐죽 나온 거? 네. 3단으로 되어 있는 거. 네. 그걸로 그리고 네.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안 쓴 거. 아무것도 안 쓴 거 그리시고. 네. 머리에다가. 그런 늘. 뭐 상투 뭐 이런 거. 주먹밥을 가지고 다니신다고 해서.
그 발행이라 하나? 발행이? 아, 예. 네. 제가 그린 거 그거 지금 아, 네네.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네네네. 아, 선생님이 직접 그리셨던 네. 거? 그게 네. 돌아다니는 거예요? 직접 그리신 게 지금 역주분에도 들어와 있고, 네. 그거고, 이제 오일령 선생님 그리신 거는 옛날에 신동아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예, 예, 그것도 돌고 있고. 원래 만화 쪽을 네. 하셔서 만화처럼 그리셨나? 그분은 만화가로도 성공하셨잖아요. 네, 만화로 성공했어요. 성공하셨다가 이제 지금은 레스토랑 하고 계시고. 그러시구나. 네, 네. 아유, 오늘 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 변호사. 네, 네. 네. 네, 그 한 가지 이제 정정을 하자면요. 그 이유리 선생님께서 대전 은행동에 정착을 하신 건 63년도부터 76년까지 이제 13년간 거주를 하셨어요. 그래서 생가는 아니고요. 예, 네. 평안도에서 네. 태어나셨으니까 아, 예, 그 부분을 좀 정정 드립니다. 제가 생가라고 했나요? 네. 아니 거기서 아. 실질적인 연구 활동을 하시고 네네. 뭐 활동을 하셨으니까 제, 그렇죠. 제가 말한 건 생은 살아 계셨던 그렇죠. 곳이다. 네. 태어난 곳이 태어나신 곳이 아니라 아, 네. 네. 새로운 네. 해석. 그런데 네. 왜 정말 이렇게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분은 이렇게 춥고 어두운 곳에서 계셔야 되는지 저는 좀. 그렇습니다. 암울하네요. 네. 그래도 그 품으신 뜻이나 네. 그런 이제 아, 포부는 누구보다도 진짜 밝고 찬란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정말 그 가난한 상황에서도 전혀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으셨거든요. 왜냐하면 일종의 알력관계에 휘말리지 네네. 않으려고 그렇죠. 객관적이고 중도적인 입장을 견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재밌는 증언이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네. 양종현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같이 동문 수학하셨던 분들 중에 한 분인데 네. 오선일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대중들이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냐면 오일용 만화가로 이제 활약을 하셨던 분이세요. 저도 만화 많이 즐겨 봤는데 이게 네. 축구 만화의 대가시죠. 아, 네. 저 어렸을 때 많이 네. 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양종현 선생님과 함께 동문수학을 하셨고 지금은 뭐 만화가를 거치셔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계신데 저희가 직접 찾아뵈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전화로 녹음을 했습니다. 그 인터뷰도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들어보시죠. 양종현 선생님과 예. 동문수학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예. 예. 그때 이제 이유리 선생님께 한 단고기 초간본을 가지고 네. 예, 배우시고 했던 그 기억들을 좀 되살렸으면 네. 좋겠어서 네. 부탁드렸습니다. 그렇죠. 양종현 선생하고는 뭐 이렇게 뭐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었고 뭐 그래서 굉장히 절친하게 지냈었고요. 네. 양 선생 그 이 뭐 권해 가지고 이제 친구 따라서 그 이유립 선생님을 뵙게 됐고요. 예, 양경은 씨가 이제 나보고 이제 야 너도 좀 내가 모시기는 훌륭한 선생님 있는데 가서 한번 배워봐라 이게 권해가지고 이제 제가 찾아뵀었죠. 또, 아. 저 내가 또 가기 전에 저 양경은 씨도 선생님한테 내 얘기를 또 많이 했나 봐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양종현 선생님을 저희가 먼저 찾아뵀었는데요. 네. 그때 이유립 선생님께 동문 수학했던 분이 네. 추가로 몇 분 더 계셨다고 들었어요? 한 연하문명? 예. 예,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기억나시는 분? 아, 그때 뭐 저희 그 대전에서는 뭐 한 그 두 사람 정도 더 있었는데 다 이렇게 뭐 오래 어느 정도 오래 안 있었어요. 박한동이라는 사람이 한 분 있었는데. 아, 네. 양종현 선생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분은 뭐 이렇게 학교 미술 선생으로 지금 근무하다가 이제 나이가 돼서 이제 어떻게 되는 뭐 하는지 모르겠네. 젊었을 때만 보고서 안 봐가지고. 아, 그러시군요. 예. 아, 네. 그러면은 그때 이제 동문 수학 하시면서 예. 그 이유립 선생님에 대해서 기억나시는 장면이라든지 예. 특히 좀 전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예. 이유립 선생님 뭐 처음 봤을 때는 그 아주 뭐 허름한 집에 예 뭐 조그만한 다락방이 있었는데 그 다락방에 고서가 양 가득 차 있었어요. 아 대전에 있는 예예 신가요?
이유리 선생님 대전에 이제 제가 처음 봤을 때 그때 사시던 대기. 아, 네. 지금 있는 은행동이죠? 예, 은행동이에요. 네. 예, 책이 많았었고, 또 뭐, 그때 당시 뭐 이렇게 얼핏 지금 떠오르는 게 뭐 이렇게 다른 무슨 뭐, 심지어 저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선생님 뭐 좀 지원해 주려고 뭐 그랬는데 선생님 다 거부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 이제 그런 제의를 받아들이면 그 사람들이 돈을 왜 내느냐 역사가 결국은 자기네 입김을 좀 대서 이렇게 역사가 왜곡될 수가 있으니까 나는 돈하고 상관없이 나 혼자 쓰고 싶은 글을 쓰고 연구하시겠다 뭐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무슨 생활비 부분에도 그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뭐 새마을 노임 사업이라고 뭐 일당 받는 거 있어요. 뭐 그런 것도 나가시고 뭐 아주 그렇게 어려우면서도 꿋꿋하게 지내셨는데 이유리 선생님께 이제 배우실 때 예. 뭐 이유리 선생님 뭐 말씀하셨듯이 또 여러 가지 어떤 재정적 지원을 외부에서 안 받으셨잖아요. 예. 실제로 좀 재정적으로 힘드셨고 예. 배우실 때도 이렇게 요즘 과외 하듯이 전혀 뭐 받으시거나 그런 게 없으셨나 봐요. 전혀 없으셨어요. 이렇게 선생님 선생님이 진짜 우리를 가르치려고 정말 애를 썼죠. 유럽 선생님이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두 번씩 그 처음에는 뭐 선생님 댁에서 배우다가 뭐 이렇게 저희 집으로까지 찾아오시면서 이제 늘 뭐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요. 역사를. 집으로까지 오셔가지고. 예, 예. 그렇게 하신 적도 있고. 오랜 기간 했으니까 뭐 왔다 갔다 했었어요. 선생님 댁으로 제가 배우러 다니다가 양정 씨랑 둘이 같이.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제가 이제 그 그림 그리는 골방이 하나 있으니까 그 이제 이제 뭐 만화 공부하고 뭐 그림 그리고 하니까 야, 내가 시간이 많은데 바쁜 니네들 오라고 하느니 내가 니들한테 와서 가르치겠다 그러셔가지고 이게 이제 집에 오셔서 가르치겠다 더러 이제 가다가 빠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 이제 동료하시느라고 안 오면 내가 가서 가르친다고 그래서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배운 적도 있고 뭐 그래요. 굉장히 적극적이시네요. 그럼요. 우리 선생님 아주 무지하게 적극적이세요. 그러면은 그 이유립 선생님께서 예. 그래서 이제 환단고기 초간부 이렇게 짚어주시면서 가르쳐 주셨던 거는 기억이 나세요? 예, 그럼요, 그런 거. 그, 이유립 선생님이 갖고 계시던 그 환단고기를 이렇게 들추어 보시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나요? 한자 한자 짚어가면서? 그럼요. 예. 그럼 배우실 때는 초간본을 직접 이제 보시고 이제 그렇게 배우신 거네요? 예, 예. 그러면 뭐, 환단고기 초간본, 원본, 예, 예. 좀 뭐,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좀 뭐. 많이 낡았다든지. 예, 그, 뭐, 그런 얼핏 본 기억은 나지만, 뭐, 지금 뚜렷하게 기억은 안 나죠, 뭐. 벌써. 이제 또 저는 이제 그 후로 그냥 뭐, 만화 한 분야만 외골수로 지금 평생을 다 지내왔으니까, 까맣게 다 잊어먹고서. 예, 만화는 언제까지 그리셨어요? 제가 뭐, 한 2005년도까지 그렸나? 그래도 제가 우리나라 만화계에서 그래도 족적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만화방에 가서 축구 만화 많이 봤습니다. 예. 두 분이 했는데 축구 만화에 관한 제가 전문가죠, 뭐. 예, 예. 그러신 것 같아요. 원래 선생님 성함이 오천자 일자시잖아요. 예. 그러면 만화 하시면서 이제 오 일자 룡자로 개명을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만화가는 다 필명을 써요. 쓰는데 제가 저는 뭐 첫 작품을 일찍 냈었어요. 저는 뭐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한 해가 그 68년인가 뭐 그런데 69년대 첫 작품을 냈고요. 그 후로 뭐 이렇게 뭐 군대 생각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뜨문뜨문이지만 계속 작품을 냈는데 초기에는 이제 오선일 이름으로 냈었거든요. 아, 네. 그 만화가로서 성공하기 위한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만화 쪽으로 아주 정진해서 나는 그 길에서 나오게 됐고 양정현 선생은 이제 계속 뭐 그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제 지금의 경지에 이르셨지요 뭐. 그때 당시에 그러면 개현수 선생님 초상화도 그리셨잖아요. 삿갓은.
예. 그게 인터넷에 지금 떠돌고 있고. 그때 저, 그, 양경원 선생도 그리고 나도 그리고 그래서 이제 누구 그림 이제 봐야 할지 뭐 하여튼 둘이서 이제 그렸었어요. 거기 대청각에 있는. 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게 이제 계현수 선생이 어떻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유립 선생님께서 이제 불러주신 건가 보네요. 몽타주처럼. 예, 그렇죠, 뭐. 아, 요즘에 이제 환단고기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네. 위서론도 많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어요. 예? 뭐가요? 위서론이요. 위서. 환단고기가 이제 조작되었다. 예. 뭐 초간본이 아직까지 발견이 안 되니까. 예. 위서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예.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럼 환단고기라는 이 고기가요. 고기 하면 이제 옛날 얘기들이 전부 다 고기에 이르기를 고기에 이르기 연대가 막 지나오면서 네. 이렇게 해서 쭉 해서 내려온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뭐 그 쭉 내려오는 게 뭐 구전에 의한 것, 문서에 의한 것 또는 유적 유물에 의한 것 이렇게 해서 이제 역사를 추정을 하는데 네. 상고사 쪽으로 가면은 그때는 이제 이렇게 구전으로 내려오는 게 참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이제 글이 생겨서 이제 글로 내려오는데 글 초창기에는 글 기록 자체가 뭐 재질이나 뭐 종이나 이런 게 또 뭐 그 좀 그래가지고 책이 있다가 없어지고 있다가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 고기의 일을 고기했는데 고기가 하나의 책이 아니고 역사에 흐르면서 많은 이렇게 하나의 그 모아 내려져 온 그런 전해지는 구전 비슷한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우리가 그 우리 선생님들 말씀하신 이제 이병도 박사 일제 식민사관으로 볼 때는 네 그게 다 그 그 뭐 거짓말이다 낭설이다 그 사람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실제로 이병도 박사가 그 뭐 조선사 편수위원회 일본이 만든 조선사 편수위원회에서 뭐 글을 쓴 게 결국은 그 고도의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 역사를 오히려 말살하거나 뭐 그러한 정책이 일환으로 한 것이고 뭐 그때 당시 내가 중학교 때 배운 교과서에도 뭐 고병관 저 그런 국사책을 배웠는데 뭐 무슨 우리나라는 무슨 그 신석기 시대 이후에 뭐 이제 우리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 뭐 근데 지금 구석기 시대 유물도 많이 발견되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벌써 뭐 한 40년 됐지만, 그때 이립 선생님 하시던 말씀들이 날짜가 지나면서 전부 다 맞다. 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네, 지금 뭐 근거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죠. 유물도 예, 그렇고, 예. 문화도 그렇고요. 예. 네, 맞습니다. 선생님, 예. 저희 역사이다 팟캐스트, 우리 그 청취자분들이 계세요. 예. 그래서 한번 뭐 전하시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뭐 할 말 없습니다. 제가 뭐 지금. 네. 이우리 선생님 생각하면 지금 뭐 뭔가 이렇게, 아, 좀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죠, 뭐. 그래도 이렇게 소중한 증언을 해주셔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밝혀지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애쓰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예, 저희 나중에 찾아뵐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잘 들어보셨죠?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 그 양종현 선생님과 그리고 오일룡 선생님은 친구 지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종현 선생님이 먼저 이유립 선생님 뵙고, 그리고 이유립 선생님을 좋은 스승님이 계시다라고 해서 초대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분이 같이 그 작은 골방에서 같이 교육을, 세 명이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그리고 또는 뭐, 이제 오선일 선생님 말로는 단독으로도 이제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좀 찾아오지 못하고 그러면은 우리 이유립 선생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그쵸. 왜 빠졌냐. 네, 공부를 시켜줄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역사 교육을 네. 시키셨다라고 합니다. 그 일체 뭐 가입이라든지 요즘 시대처럼 네, 아예 안 받으시고 가입이 그런 게 없고 네. 또 이제 많은 후학들을 길러내시기 위해서 그런 전단을 만들어서 배포도 하시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네. 하셨다고 해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네. 절박하셨겠죠. 그렇죠. 그렇게 그럼요. 해서 꼭 전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제자들을 한 10여 명 정도 양성하셨다라고 해요. 좀 전에 언급하셨던 분들이
몇 분이 이제 있었는데요. 박한동 씨라든지 아니면은 송진영 뭐 지금 뭐 KBS인가요? 어디 계셨던데? 그 김희백. 네네. 송진영이요? 송지영. 송지영. 예. 송지영, 박한동, 김희백 이런 분들 또 이제 언급을 해주셔서 그런 분들도 같이 이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시간이 된다면 다음에 이런 분들도 한번 만나뵙고 또 얘기 들어보면 좋죠.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이유립 선생님은 진짜 가난이 절박했던 것이 아니라 아 그렇죠. 네, 진짜 이런 이 후학들을 빨리 양성해야 된다. 이게 정말 절박하셨던 거예요. 제가 그 예전에 강화도 개천각 갔을 때 그 부인 되시는 신매녀 여사님하고 대화를 좀 잠깐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많아서 직접 이제 예. 대화를 나누셨구나. 길게는 못 나누고, 그러니까 이 한암동 선생님은 일단 밖에 나가면 책을 한두 권씩 꼭 들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어디 가면 어떻게 구해오는지. 참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신매녀 여사가 그 일가 되는. 그 분의 집에, 그러니까 이 이유리 선생한테는 조카뻘 되는 분이라고 해요. 그 집 가서 이렇게 눈치 봐가면서 식모살이해서 벌어서 그렇게 이제 많이 이제 집안 살림을 보탰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유리 선생 같은 경우도 누가 쌀이라도 갖다 놓으면은 반드시 돌렸다 그래요. 그냥 이유 없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대가가 안 치러진 거에 대해서는 절대 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이 집안 식구들이 아무래도 힘들게 살았죠. 그래서 이제 이유립 선생이 돌아가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 뭐 제자에게 한 얘기 중 하나가 나는 국가 민족에게 내 부끄럼 없이 살았다. 이제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한암당 선생을 뭐 친일했다고 하는 이 악다구니를 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의 어떤 그 삶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오로지 이 자기들의 친일 역사에 물들어 있는 걸 갖다가 오히려 전도시켜서 한마디로 뭐라 그러지 이런 걸 적반하장이라나요? 예. 그렇죠. 예. 그렇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모독하는 아주 더러운 말들을 이렇게 많이 내뱉고 이 인터넷상에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이분이 국가 민족에 내가 부끄러운 짓을 한 게 하나도 없다. 다만 내 가족들 처자식에게 힘들게 한 거 그거 하나만 참 내가 가슴 아프다. 예, 그런 말씀 하셨다고 그 얘기가 있어요. 그 이유립 선생님 평전이죠. 이게 100년의 여정이라는 책을 보면 이유립 선생님은 시간과 경제를 두루 아낀다는 이유로 아침에 라면 서너 개를 물에 넣어 한꺼번에 끓여서 아침에 조금 들고 나머지는 솥째로 내어 두었다가 점심 저녁 때 얼고 부른 그 라면을 다시 끓여 드시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냥 시간이 아깝고 돈도 없고 하니까 아침에 라면 서너 개 끓여놓고 한 번에 다 끓이신 거네요. 이런 방식은 처음 봅니다. 저도 라면을 많이 먹지만 사실은 예. 처절한 거죠. 네. 그 역사라는 그 사명감과 소명감을 갖고서 이 앞에 내용 보면 영하 20도에도 냉방에서 지내셨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지속하면서도 그 역사적인 소명을 놓지 않으신 거죠. 현실하고 타협을 안 하신 거죠. 예, 초능 같이 아껴 쓰셨네요. 정말. 어린 시절부터 그러한 광경을 이제 다 목도를 하셨잖아요. 그런 일제 수탈이라든지 개현수 선생님의 처참한 그런 죽음.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그냥 사상 무장이 되신 것 같아요. 이제 환단고기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한테 전해졌는데요. 이 판본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서요? 환단고기? 이제 뭐 환단고기가 위서다, 조작되었다라고 이제 강단사학에서는 이제 주장을 하잖아요. 환단고기가 만약에 위서라면은 거기에 관련된 모든 판본들이 이제 부정을 당하는 네. 이제 상황인데, 판본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1911년도에 이제 만주 관전연에서 개현수 선생님께서 초관본을 30부 이제 발행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1948년도에 이제 이유립 선생님께서 월남을 하시면서 유품으로 전해받으신 그 초관본 한 부를 가지고 내려오십니다. 네. 딱 내려오시고는 1949년에 이유립 선생님 문화로 오형기라는 분이 제자로 들어오세요. 근데 이분이
이유리 선생님에게 이제 간청을 한 거죠. 아, 이거를 이기 작업을 하겠습니다. 아, 네, 그렇게 하셔가지고, 예. 네. 한문을, 한문을 필사를 하겠다는 거죠. 네, 필사.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필사본이 나오게 돼요. 오영기 필사본이라고도 하는데. 아, 아. 네. 이게 이제 1949년 본이죠. 예.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분이 이제 말미에, 책 말미에 발문을 써서 붙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유리 선생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셨죠. 예. 그거를 이제 안 좋게 생각하셨다고. 왜냐면은 이 책에, 책 발문이라는 거는. 자기 거기에, 코멘트를 붙인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 직접 그것을 만든 사람, 그리고 거기에 관여해서 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이 쓰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 필사한 사람이 그걸 썼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른 게 아니다. 저자가 아닌데 발문을 이제 스승의 어떤 허락도 없이 사실은 이제 써서 이제 붕괴를 하셨다고 해요. 1949년에 이제 필사를 하고 해 갖고 계셨겠죠. 이게 발행된 건가요? 예. 아니 이제 그때 필사를 해서 가지고 있었던 거고. 가지고 계셨던 아, 거고. 네. 그러면 필사를 해서 가지고 계셨던 거네요. 그것이 네. 예. 필사를 그것은... 했으니까 원본이 있었겠죠, 당연히. 네, 네. 예. 근데 이제 1976년도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유립 선생님께서 백내장이 있으셨어요. 아. 그래서 그 양종현 시력이 안 좋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워낙 뭐 책을 많이 보시고 그러시니까 백내장이 또 생활 안 좋으시고 이 군산에 그 일가 중에 한 분이 예, 안과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안과로 백내장 수술하러 그때는 의정부에 계실 때인데 박창암 그 장군의 그 이 주선으로다가 의정부에 계실 때인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수술 지금은 이제 뭐 백내장 수술하면 지금도 한 2-3일 걸리거든요. 병원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또 교통도 불편했고 그러니까 의정부에서 군산까지 갔으니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5일간 그때 집을 비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네. 아. 그때 그 집을 비운 사이에 집주인은 이제 야반 도주한 걸로 착각을 하셔가지고 착각을 해서 집세 대신에 이립 선생의 책들을 모조리 팔아버렸다. 아, 그러니까 거기에 그때 이제 환단고기 초간본이 네, 속해 있었죠. 아, 네. 그래서 뭐 그때 초간본이 소실이 되게 돼요. 그때도 이제 방세를 몇 달 밀렸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한동안 알아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럼요. 네.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사선데. 그 책뿐만 아니라 어.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역사서들이 그 이제 다 포함된 책들이 다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 책의 가치를 안다면은 뭐 많이 좀 비싸게 팔렸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다 고서대로 그냥 아니, 그렇지 그냥 고물상에 네, 넘겼으면 팔아버렸으니까 뭐. 수많은 책을 그때 집주인이 저는 솔직히 이게 역사가 제대로 안 밝혀져서 그렇지 제대로 정립이 되면 이 집주인도 역사에서 엄청나게 오르락 내리락 할 거예요 사실. 주인 이름이 뭐죠? 아니 이 책의 가치가 얼마나 큰 건데. 근데 이제 이, 네. 만약에 그때 환단고기가 그 이 뭐 양준현 선생님 말로는 그 대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의정부 서울 올라가시기 전이니까 그때도 책 표지 상태가 안 좋았다고 했잖아요. 몇, 네. 뭐 끈도 몇 번 떨어지고. 그러니까 네. 아마 너덜너덜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 그 당시에 일반인이 보기에는 이건 뭐 에이 이거는 뭐 낡은 책이다 아니면 도배지나 쓰자 뭐 아니면 장판 찌르나 깔자 뭐 그렇게 해서 없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원본이 분실되는군요. 네. 76년도에 76년이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76년에 79년이 되죠. 79년에 광호이 회사라는 출판사에서 이 오형기 선생이 소장하고 있던 필사본을 간행을 하게 됩니다. 아, 그때 원본은 없어지고 그렇죠. 그 필사했던 거를 79년도에 예예. 예. 아. 그때 출판을 했던 사람이 이립 선생의 문화에 있었던 조병윤이라는 분이고 젊었었죠. 네, 20대였다고 네. 알려져 있는데요. 조병윤 선생이 예, 스승의 허락 없이 간행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립 선생이 굉장히 크게 화가 났다. 아. 예, 문제는 이제 이 조병윤 이 사람이 자기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단단학교 회장이 이유리 선생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를 단단학교 회장으로 이렇게 그 기재를 했단 말이죠. 이 아, 조병윤 씨가 네, 오병기 필사본을 갖다 내면서 아. 네. 그래서 이 사건을 해서 이 파문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이 뭐지 스님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 아 그렇구나. 아니 근데 이때 이제 그 이유리 선생님이 막 이렇게 분개를 하신 이유가 단순히 이제 그냥 생각해 보면 조병윤 씨가 뭐 자기가 회장직함을 이렇게 썼다 하더라도 출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려졌으면 뭐 한편으로는 좋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은 이 오형기 필사본이 있었지만 필사를 그대로 잘 했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네. 보면은 그것이 나간다 하더라도 이립 선생의 어떤 감수나 교정 이런 것이 정확하게 그렇죠. 나가 내용적으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형기 발문이 그대로 있었다는 거죠. 아, 네, 그대로 있는 채에 세상에 이제 나가게 됐고. 그리고 이제 책 목차를 보시면은 가서범 부여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요. 그 부분도 누락이 되어 있고 또 이제 이기 작업이다 보니까 특히나 연도 그런 부분에서는 많은 착오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검토 없이 그리고 스승의 허락도 없이 이제 세상에 내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유립 선생께서 이 오형기가 필사본에서 쓴 발문도 이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계셨는데 네네. 이 발문을 삭제하고 그리고 오자를 바로 잡아서 1983년에 배달 의숙을 발행인으로 하여 환단고기를 다시 간행하게 됩니다. 이유립 선생님이 직접 그렇죠. 예, 그렇죠. 이건 뭐 이유립 선생 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배달 의숙본. 근데 원고 작업은 79년도에 이미 끝내셨어요. 아, 네. 그러니까 조병윤 씨가 광호위 회사본을 냈는 해에 이제 원고 작업을 끝내셨는데 이제 여러 가지 여건, 뭐 재정적 상황이라든지 네, 그런 여건이 맞지 않아서 83년도에 배달의숙분이 이제 100부 정도가 이제 세상의 모습을 드디어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립 선생님께서 그때가 이제 때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정리를 한번 해보면 네. 이 판본이 몇 개가 있었냐? 1911년 초간본. 그리고 1949년 오형기 필사본 있었죠. 그리고 1979년에 광호위 회사본 조병윤 씨가 이렇게 냈던 광호위 회사본이 있었고 1979년에 그때 똑같이 이렇게 만들었던 배달 의숙본 이유립 선생 본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1983년에 발행이 됐다. 발행 자체는 네. 그러면 판본만 해도 4개죠. 예. 아, 그때 네 개가 됩니다. 그렇네요. 이유립 선생님이 80세에 타계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83년도에 배달의 숙본이 내실 때는 77세. 아, 돌아가신 네, 거의 뭐 인생의 말미에서 그 목숨 걸고 지켰던 그 사설을 이 세상에 드러내놓으신 건데요. 굳이 한 판본을 더 얘기를 드리자면 1982년에 일본어로 된 환단고기가 이제 환단고기 열풍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그 문제의 그 일본어 환단고기. 네. 네. 그 일본인인 가즈마 노보루라는 이제 변호사가 이 환단고기를 접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환단고기 가치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눈을 뜬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실제로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환단고기를 내는 과정에 대한 얘기가 어떤 얘기가 전해져 오냐면 박창암 씨가 등장을 해요. 네. 이 사람은 누구냐면 만주군의 그 간도 특설대 하사관 출신인데 그러면 군인이자 정치가이자 네. 뭐 저술가 네. 언론인으로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을 했던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자유지 발간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중간에서 사실은 가즈마 노보루가 이제 일본어로 이 환단고기를 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유립 선생님께서 번역한 거를 박창암이 전달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번역을 있는 그대로 낼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이제 박창암 씨도 사실 속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했냐면 가즈마 노보루가 그 내용 자체를 완전히 바꿔서 일본의 역사인 것처럼 환단고기를 조작해서 발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역사를 한민족의 그 황국 배달 조선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위대한 고대사를 일본의 역사로 둔갑을 시킨 거죠. 그렇게 해서는 이제 이 환단고기가 역수입되면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80년도 초에 엄청난 이제 환단고기 붐이 일어나요. 이슈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1년 뒤에 배달의숙본이 정식으로 이제 출간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남아있는 것은 이 배달의숙본하고 광호의 회사본, 그리고 이 판본이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뭐 가즈마 노보루 본도 나왔기 때문에 판본으로 친다면 이 두 개의 판본 79년에 만들어졌던 두 개의 판본이 있지 않나 지금은 그렇지만 이제 이런 거죠. 이런 편찬 과정을 전부 다 본다면은 개연수 편집본 초간본이 있고 오영기 필사본 그리고 오영기 필사본에 대한 영인본이 또 79년에 나왔고 그리고 원본을 분실하셨고 그리고 오영기 필사본의 오탈자를 바로잡은 것이 이유립본, 이립선생본, 배달의숙본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환단고기 위서라고 한다면. 더구나 이제 환단고기 초간본으로 역사를 공부했다는 양종현 선생님이나 또는 이번에 이제 증언을 하셨던
오선일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의 모든 증언을 다 거짓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 누구도 여기에 참여했던 그 누구도 거짓이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전부 다 이것이 맞다라고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이게 지금 1911년에 초간본만 없을 뿐이지 이런 그 판본은 실제로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위서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렇죠. 그 부분이 갑자기 이해가 안 되는데. 가령 이렇잖아요. 오형기 씨가 있으면은 필사본 그걸 발문을 왜 붙였냐 막 화를 내셨잖아요. 네, 네, 네. 그 뭐 이탈해서 딱 뭐 어디 나가서 딴 얘기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립 선생이 돌아가실 때 네. 장례 위원장을 맡으셨던 분이 오형기 씨예요. 그러니까 그 다리 돌아오셔서 그걸 애통이 여기셨던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렇게 화를 내시고 이렇게 하셔도 다 이제 선생님 스승님을 끝까지 예, 어떻게 보면 받들었다라고 네, 네, 네.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아이러니하게도 또 초간본이 소실되면서 오형기 씨가 해놓으신 필사본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죠. 그렇게 됐겠네요. 에이. 결과적으로는. 그 지금까지 뭐 이립 선생이 뭐 암기에 의해 가지고 그걸 다시 이제 분실한 다음에 암기로 다 이렇게 했다라고 뭐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오형기 필사본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그동안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바로 잡은 그것을 내놓으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환단고기를 위서라고 하는 쪽에서 볼 때는 이런 것들이 그 빌미가 되나요? 여러 가지 판본이 있다. 정확하지 않다. 뭐. 이것만 빌미 되겠어요? 뭐 이 사람들은 별 핑계거리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거를 갖다 위서로 만들기 위해서 소위 실증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 근데 인신공격을 너무 많이 해요. 아, 뭐 판본이 여러 개 있는 건 문제가 안 되죠. 뭐 삼국유사도 판본이 많잖아요. 그럼요. 근데 강단사학은 원본이 없다. 원본이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환단고기가 위서다라는 주장을 한다는 거죠. 79년 본이 확실히 있어요. 79년 본이 확실히 있다는 것은 뭐냐면 79년 이후에 80년에 어떤 유물이 나와서 증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환단고기가 맞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워낙 많이 나와도요. 그래도 끄덕도 안 하는 거죠, 사실은. 그냥 그 사람들 그 환단고기 위서론을 펼친 사람들 이렇게 79년도 이후에 등장한 그런 것을 야, 이렇게 나왔으니까 환단고기 내용이 맞지 않냐 하면은 또 그 전에 어디 나왔다는 걸 갖다 또 어떻게 찾아내요. 근데 문제는 그 찾아낸 게 누구도 잘 몰랐던 그런 거를 찾아내서 그러니까 물론 기록은 있었던 거죠. 근데 전혀 그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거 그거를 또 끄집어내 가지고 미리 예전에 이미 있었어 그렇게 그래서 위서야 그러거든요. 그걸 뺏겼었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이르 선생이 참 대단한 그 이 천재이자 대단한 검색가이자 지금 뭐 우리 검색은 뭐 지금 하는 거지 뭐 옛날에 어떻게 인터넷 없던 시절 아니 네? 얼마나 그 뛰어난 그 초능력자죠 그러니까 네. 그 얼마나 아니 그 일반 저 뭐야 그 학자들도 잘 못 보던 그런 내용들을 그 진짜 아니 가난하게 살면서 책들 간신간신히 구해서 공부했던 양반이 어떻게 그렇게 저기 뭐야 온갖 세상에 그 동양에 있는 구석 그 처박혔던 책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책을 만들었, 저 위서를 만들었냐 이거요. 가령 이런 게 있어요. 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정기 장군 들어봤어요? 아니요. 이정기 장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해 문왕제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당나라하고 싸우는 산둥성에 이제 국가를 형성했던 이정기 장군이 있는데 네. 역사 스페셜 1990년대 후반에서야 이정기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정기 그 박물관이 어디냐면 이제 산둥성에 있어요. 박물관장이 얘기를 합니다. 아, 이제야 오셨군요. 한국에서 이정기 장군을 찾으러 이제야 오셨군요라고 하거든요. 1990년대에 와서야 찾아가는데 환단고기에는 이미 이정기 장군이 그 대중국 본기에 보면은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90년대 후반에서야 이제 대중적으로 알려지는데 그 뭐 환단고기에 79년 판본만 있다 하더라도 그 뒤에 얘기예요. 그 뒤에 얘기를. 아무 설명이 안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70몇 년도에 논문 하나가 있어. 아무도 보지 않던 논문이 하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걸 뺏겼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워낙 많습니다. 아이고 참.
뭐 이런 뭐 이덕일 씨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굳이 조작할 필요가 없다. 환단곡이라는 것이 그 전에 뭐 이상용 선생이나 박은식 선생, 김교원 선생이 그랬던 것처럼 의도적으로 조작할 필요가 없다. 이상용, 김교원 선생들 그런 선생들도 자신의 사관에 따라서 고서를 참고하여서 고대사를 저술하는 것처럼 그렇게 저술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다가 전해진 책들을 굳이 조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다 문체가 다 틀려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자면은 뭐 이런 거 있죠. 나중에 위서론에서 좀 더 하겠지만은 가림토 문자라고 들어봤잖아요. 네. 뭐 가륵단군데 가림토 문자가 있는데 단군 세계에는 가림토라고 나와요. 단군 세기. 근데 태백일사에는 가림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마늘다자를 쓰는데 조작을 하려고 하면 확실하게 한다면은 똑같이 써야죠. 가림토, 가림토 이렇게 똑같이. 그죠? 삼성기도 보면 안암로 삼성기하고 원동주 삼성기가 있는데 환인이 틀려요. 하나는 어질인자를 쓰고 하나는 인할인자를 쓰거든요. 통일을 시켜야죠. 그렇지. 만약에 조작을 한다면 조작을 확실하게 한다면. 조작을 하려면 이게 자체가 틀린 거를 그대로 갖다 실었기 때문에 그렇게 틀리게 나오는 것들이 많은 거거든요. 같은 거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제 그 이유리 선생의 유작인 대부달 민족사 거기 보면 환단곡의 정의가 나와요. 그거를 쭉 읽어보면은 이 한한정 선생도 잘 몰라가지고 이 제대로 뭐 안 해놓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지금 눈을 봐도 우리는 이제 많은 자료를 봐서 아 이게 무슨 뜻이겠구나 하는 것도 그 이효리 선생은 그걸 잘 몰라가지고 좀 더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아예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네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저기 그 이것을 유작을 했다 만들었다 하면은 의도가 있었다면 그러면 더 아주 이 치밀하게 설명은 그 환단곡의 정의 자체도 치밀하게. 그렇게 저 설명을 풀어놨을 거란 말이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환단고기 참 하여튼 뭐 환단고기하고 뭐 인연이 안 맞는 양반들이 많은가 봐. 이렇게 해서 이제 80년대에 환단고기가 세상에 확 드러나게 된 거죠. 79년에 나왔지만 실제로 80년대에 확 이렇게 꽃을 피게 되고 번역본들이 나오면서 뭐 가지만 노보르 번역본도 있지만은 1985년부터 번역본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김은수 선생님이라고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김은수 본 그게 나오고 86년에 임승국 씨 저도 가지고 나왔지만 임승국 선생님의 환단고기가 나옵니다. 이 86년에 이것이 나오면서 환단고기가 가장 그 최고의 베스트셀러죠. 네. 저도 저 환단고기를 봤죠. 제가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인가 네. 저걸 뭐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좋아서 읽었어요. 그냥 뭐 집에 꽂혀 있어요. 네. 저도 이 역사를 공부하게 된 계기가 이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 교생으로 온 선생이 우리나라 역사 잘못됐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머릿속에 팍 베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못됐으면 바로 잡아야지. 교사 임용 못하신 거 아닌가 하셨나? 교사 임용 됐겠죠. 그 당시에 그냥 자동으로 그냥 됐으니까. 네. 이게 그 당시 가만히 이제 지금 돌이켜 보면 그 당시에 이 그 국사찾기 협의회라든가 이제 그런 활동이 이 사회적으로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저는 이제 그때 학생이었으니까 잘 몰랐고 이제 그렇게 어렵게 드는 거 가지고 결국 이제 사학과를 가고 이제 역사를 공부했는데 네. 그러니까 참 뭐랄까 이분 그러니까 이율 선생이라든가 이 국사찾기 협의회 했던 그렇게 활동했던 분들의 영향이 결국 이제 우리가 다시 역사를 회복하는 밑거름이 됐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 임승국의 환단고기 그 책을 86년에 내셨지만 그분도 국사찾기 협의회에 있었어요. 1976년에 이유립 선생이 안호상, 유봉영, 박시인, 임순국, 박창암, 문정창, 최동 이런 분들과 함께 국사찾기 협의회를 결성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국사 바로잡기 운동을 이렇게 전개를 시작하게 되었죠. 네, 근데 이제 이 분들 중에서 거기 문정창이라든가 최동 이 양반들은 그 친일 그 행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 이 꼬투리 잡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이 과거를 그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립 선생도 같이 도매급으로 넘기는 거예요. 친일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환당국에는 무조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도 뭐라고 이게 진실을 갖다 대도 그래도 위작이야. 그냥 그 얘기만 그냥 왜 그 옛날에 영화 보면은 뭐죠 그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든가 네. 거기 보면 왜 나는 한 놈만 패 그거 있죠. 마치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유리 선생이 주타키시 낸 게 뭐냐면은 이 그러니까 이병도를 같이 이렇게 배습 그러니까 그 너 역사관 잘못됐다 비판하고 그러니까 그게 그 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 감히 우리 선생을 감히 나를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이유리 선생이 매 그러니까 매도당한 거죠. 그래서 그 번역본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이제 환단고기 번역본의 역사라고 할까요? 그게 네. 쭉 이렇게 한 20년, 30년간 이렇게 네. 쭉 오는데요. 여러, 저도 뭐 임승국 씨 환단고기 갖고 있고 실증 환단고기라고 이일봉 선생의 그 실증 환단고기가 좀 이제 실제 근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책도 좀 많이 받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2012년 환단고기 역주본 이제 상생 출판에서 환단고기 역주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번역이 좀 잘못됐었다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 안에 들고 있는 신교 철학, 우주 철학 이런 부분이 제대로 번역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된 부분들이 완역이 됨으로 해서 이제 환단고기가 제대로 이렇게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는 시점으로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간본 나오고 100주년 되는 해죠. 아, 네, 그때 역주본이 또 발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의미 있는 수라고 출판사 생각합니다. 그 책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 나왔던 그 환단고기 번역분의 결정판이라고 봐야겠죠. 또 이기 선생님부터 정말 목숨 바쳐서 전해 주신 그 환단고기가 이제 여러 또 뭐 임승국 선생님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고, 그리고 지금 이제 역주본까지 나온 상태인데요. 환단고기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시간은 이제 우리 역사가 삭제되는 과정과 환단고기가 등장하는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요. 역시 저는 신발끈이 자꾸 풀립니다. 네. 아, 신발끈 정말 네. 화가 많이 나는데요. 아. 교수님 오늘 내용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결국은 우리 역사서가 남아 있는 게 거의 없죠. 제대로 그 우리 상고사를 전해준 책들이 규원사화라든가 그런 책도 오히려 규원사화도 이게 지금 그 이 조선 시대에 판본 맞다고. 숙종 때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누구죠? 그 고 손보기 교수. 네, 손보기 교수라든가 이제 몇몇 분이 옛날 책 맞다. 그 당시 숙종 이제 조선 시대 책 맞다 했는데 불구하고 이것도 저기 뭐야 그게 위서라고 하거든요. 이 지금 환단고 위서를 묻는 사람이 어쨌든간에 환단고기는 어떤 개인이 이렇게 창작할 수 있는 그런 이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창작하려면 더 뭐랄까요, 판타지하게. 네. 네. 그렇게 창작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 판본, 아니, 그, 거기 나와 있는 다섯 이 종류의 서책이 이 다 차이가 있어요. 조금씩. 물론, 이제 가끔 보면은 이제 우리 이 현대어로 된, 낯선, 이제 좀 뭐랄까, 이 현대의 언어에 맞는 그런 게 있다고 하겠지만은, 이게 이 구한말에 1910년 그 당시에 만약에 만들어졌다면은 그 당시의 언어를 가미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원래 판본을 그대로 영인한 것이 아니라 그 계윤수 선생이 다시 이제 정서를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현대성이 근대적 언어가 반영될 수 있고 근데 또 역설적으로 그런 그 현대 용어들이 들었다고 하지만은 이미 고대부터 다 쓰였던 용어들이에요. 단지 이제 우리가 이것을 번역할 때 해석할 때 현대적인 그 이 의식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현대적으로 느껴져가지고 이거 위서하냐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그 이 국정의 총체적 난국으로 인해서 이제 박근혜 정권이 퇴진하게 네. 박근혜가 탄핵 받았는데. 네.
우리도 이 식민사학에 물든 이 역사학을 반드시 탄핵해야 됩니다. 아, 퇴출시켜야 돼요. 오늘 하신 말씀 중에 가장 귀에 쏙 들어옵니다. 아니, 이건 반드시 해야 돼요. 쏙 들어온 것들 제치고. 알겠습니다. 네, 우리 박신님. 네, 환단고기는 지금 쭉 보셨지만은 독립운동가들이 일제 그 식민주의 아래에서 일본의 혼으로 만들어진 조선사 편수에서 그 35권을 만드는 동안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우리 역사의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환단고기를 만들고 환단고기를 지켜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지켜와서 이것을 세상에 이렇게 냈고 그것이 이제는 빛이 바라고 그 진실이 회복되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환단고기가 완전히 이제 완역이 되었고 그걸 가지고서 지금 세상에서 널리 이렇게 교육을 하고 널리 이렇게 알리는 우리 팟캐스트가 그래서 중대한 그런 사명을 띠고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이님. 네. 네. 보셨듯이 우리가 참 지난한 과정을 거쳐왔잖아요. 빼앗기기도 하고 역사서가 소실되면서 그럼 그런 와중에 이런 어떤 천년의 세월을 품고 있는 그런 역사서가 발견이 되면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뻐해야 하고 일단은 열린 마음으로 그 사설을 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미소로 매도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고 소환사관으로 자꾸 이제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지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데요. 결국에는 이제 이 역사서가 이제서야 빛을 발하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전에는 역사서가 나왔더라면 어떻게 생각해보면 환단고기도 없어질 뻔한 그런 고대사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 역사서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접근을 하고 이제 이 고대의 찬란한 역사를 다시 복원하는 그런 날이 하루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하나하나 저희가 이제 풀어가면서 네. 환단고기의 가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역사 내용들을 풀어가는 시간을 가질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가 이렇게 더 네. 기대가 됩니다. 박신님이 더 잘해주셔야 됩니다. 네.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네. 후원도 네. 많이 해주시고.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어떤 분 저 페이스북을 봤는데 거기에 있던 일부 내용 잠깐 한번 읽어드릴게요. 역사가 감정적인 토론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는데 일부 하지만 막강한 역사학계의 헤게모니를 장악한 사람들은 소위 환단고기를 독립운동가들이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없는 역사를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1차원적인 질문이고 정말 감정적인 대응이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독립운동가들이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일제와 그 부역자들이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한쪽은 독립을 꿈꾸었고 한쪽은 조선의 영원한 지배를 꿈꾸었습니다. 어느 쪽이 거짓말을 일삼았겠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도 이제 환단고기 읽고 식민사학 탄핵합시다.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